이게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구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가지고 대구 지역민들이 또 이제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또 왜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제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 집회에 대해서 이제 요새는 집회가 또 획일화돼서 큰 돈 안 드니까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집회 분위기를 좀 이어가는데 좀 노력을 해야지 너무 서울에만 목 매달아 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왜 집회를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차비가 없어서 못 나와요. 왜냐면 왔다 갔다 20만 원인데 매주 20만 원이면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돈이 듭니다. 그게 이제 좀 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청년들한테 대단히 부담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이제 집회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지역에도 또 좀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부산을 가거나 물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타단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게 대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구 구미 이 부산 라인 경남 라인 예 경남 경북 라인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의 표의 배수진인데 이게 국회의원 새끼들이 뭐 지방선거 할 때 그 시부리던 이야기들 다 어디 가버렸냐고 또 거짓말을 해요. 지방선거 끝나니까 뭐 누가 잘났니 누가 잘났니 해봐야 대구시장 뽑아놓으니까 족같은 소리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진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대구시민들이 무슨 뭐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기보단 뽑아놓으면 이 새끼가 미치고 뽑아놓으면 미치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어떤 동기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살라야 되는데 또 같이 자유한국당을 예, 예. 예, 물론 이제 그 당만 탓할 게 아니라 이게 시민단체의 지도부들도 이제 각성을 해야 돼요. 매 여기에서 어디에서 집회해가지고 어디에서 뭐 니 새 보여주고 뭐 새 보여주고 이게 의미 없거든요. 2년을 했으면 이제 좀 각성을 해야 되죠. 또 씹기 바빠요. 서울에서 보면은 뭐 저 새끼는 뭐다 저 새끼는 뭐다 개지랄들을 하는데 저 새끼 뭐라고 하는 그 새끼도 개새끼들거든요. 똑같은 새끼예요. 보시면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이나 피켓을 들고 나온 국민 중에 누구 하나 사심 가진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 집회를 주최하는 새끼들 중에 양아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주는 건데 그 새끼들은 그걸 몰라요. 지방으로 집회가 들불처럼 번져가야 민심이 부산으로부터 서울로 올라와야 이게 싸움이 나는데 우리 탄핵 전국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도 결국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재현해내려면 그 약 팔던 새끼 또 나와서 약 팔라고 지랄하잖아요. 정광용 새끼는. 그러니까 이런 새끼가 또 나오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별 감각이 없다는 거 이거 정말 절망적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그만 지치게 해야 되고 인원에 집착하지 말고 저희가 그래서 유튜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정성을 쏟는 게 집회를 매주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세 달에 한 번 하고 넉 달에 한 번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편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돈 만 원이라도 후원하고 죄 짓는 죄의식 갖지 말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모여야 할 때는 채널 뭐 팬 이런 거 팬덤 생각시켜주지 말고 한날 한시에 밀고 인터뷰 중입니다. 밀고 들어가야 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뭉칩시다. 저는 집회 지도자들보다 지금 유튜브 1인 미디어 사장님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 미디어 트랩 연대를 또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지켜보는 집회가 이제는 앞으로는 될 거예요. 이게 뉴미디어의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왔고 오늘도 보십시오. 다들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건 중요하다 하니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을 하고 이걸 모두 막고 있는 건 좌우의 정치인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들 기득권 쓸어내버린 저는 이게 올해가 어떤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BJ톨 번개시장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GZSS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바람이 다른 데서 부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 내 주변에서 불고 그 변화는 저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가 이 뭐 어떤 분수령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도 또 맥없이 투쟁력 없이 그렇게 지나가면 우리가 탄핵 전국대 3월 1일 날 그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저는 그 정광용 씨가
돈을 먹었네 뭐네 이거에 열받는 게 아니라요.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수백만 원의 수백만 명의 인원을 모아놓고 아무 새도 보여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거에 열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인원을 또 모은다 한들 모아서 뭘 하겠냐는 건데 뭘 하겠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인터뷰 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하나를 고민을 해서 아 우리가 이제는 모든 걸 모여야 되고 어떤 행동 말 그대로 국회를 포위해서 무너뜨려버리든가 이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오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어제는 예. 진선미 규탄 예. 집회를 했고 그 전날은 3.1절 집회를 예. 했고 그리고 오늘은 또 5.18 예. 유공자 명단 공적조서 예. 예. 각각의 테마가 이렇게 달라요. 예.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문정권을 이 예. 극악무도한 놈들을 우리 자유애국 우파 세력이 예. 정권을 우리가 다시 되찾기 위해서는 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예. 그 내일 같은 경우는 김태우 사관이 또 내일 수원지검에 예. 또 출두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김태우 사관, 공익제보, 손혜원, 그리고 또 유선주 국장 뭐 하여튼 까이들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 그 지제대 SS 안정근 예. 대표 팀은 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저희는 말씀. 그 저희가 다른 팀하고 좀 차별화를 두고 있는 건 이제 우파가 가장 손을 놓고 있는 게 바로 이 어린 애들에 대한 어떤 안배가 없는데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무대를 세워놓고 연사를 젊은 애들을 올리면 그 집회가 젊어졌다 착각해요. 관중이 변하지 않으면 관중의 연령이 변하지 않으면 연령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파가 체질 자체가 젊은이들이 봐서 재미가 없어요. 멋대가리가 없습니다. 교수 흉내 내고 사업가 흉내 내는 이런 사람들 애들이 철이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를 하는 건 이 우파에서 쓸어담지 못하는 청년들의 어떤 니즈를 파고드는 건데 그게 반팸입니다. 20대 청년이 문재인한테 이탈하는 거는 여자 지금 이 페미니즘 때문에 가장 극성이거든요. 이 틈을 하태경 같은 양아치가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조건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어떤 펀펀이한 그리고 20대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페미니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악법 비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파고들어서 현장에서 재밌는 집회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설득을 하고 결국 이걸 하나의 맥락이고 이게 집회의 난이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규명 집회는 규명 집회대로 또 뭐 어디 맞불 집회는 맞불 집회대로 애들이 재밌어야 돼요. 그런 것 위주로 연구해서 우리는 일단 안티페미 그리고 이제 뭐 각 그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까는 집회, 두드러 잡는 집회가 가장 이제 재밌어 합니다. 그런 위주로 하면서 어떤 이런 어젠더 집회에서도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조건 없이 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젊은 집회를 지향하고 젊은 애들과의 소통을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연령대다 보니까 하고 우파에서 멘토가 없어요. 20대 애들한테는 멘토가 없어. 뭐 맨날 뭐 막 멋있어져라, 얌전해져라 이런 멘토는 있는데 애들 보고 잘못됐다 하는 사람들만 있지 무엇을 하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어서 집회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않거든요. 타 집회와 타 유튜브 채널과 저희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관중을 몰아온다고 생각하고 이걸 여러분들과 나눈다고 생각을 하지 절대 경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경쟁자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응원하고 저희는 정당 위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특정인을 위해서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편해하시는 뭐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일종의 컨셉이고 테마고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요새 어린애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끝으로 대구 오늘 집회 예. 소감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예. 또 대구 시민들에게 예.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짧게 한번 말씀하세요. 대구가 많이 변했어요. 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고 그리고 대구가 정말 정이 많아요. 의리가 좋습니다. 이건 확실해. 그래서 제가 대구를 또 아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오늘 보니까 또 역시 뭐라고 멀리서 온 사람이라고 막 커피값도 챙겨주시고 이런 정을 느낄 수가 있었고 저는 대구에 대한 애정이 개인적으로 많고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마음을 여시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가지고 정치인에게 기대지 말고 우리의 어떤 목표와 투쟁하는데
오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대구를 좋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구가 오라요. 다만 대구의 정치인들이 틀린 것이지. 그래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항상 같은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정권 화이팅! 아,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하기 때문에 못 뺏고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